먼저 AWS 가입 하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AWS 홈페이지는 AWS Amazon.com이라고 이제 치시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어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 로컬리제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원하는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뭐 행사들, 그 다음에 제품들, 서비스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일단 되겠고요. 먼저 이제 가입을 하시려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마 AWS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새로 가입을 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받는 아이디 중에 이제 아마 학교 메일로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에듀케이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 학교 메일로 가입을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상관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실명 인증해가지고 아이디 몇 개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제가 학교 메일로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메일을 가입하는 것을 꼭 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 사용자입니다 라고 하고 네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름을 적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적고 메일을 한번 더 적고요. 비밀번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기 어려운, 누가 알아채지 못하는 뭐 1234, 뭐 큐토비 123, 뭐 이런 어떤 그 손쉬운 비밀번호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이 계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크레딧 카드를 넣게 되는데, 그래서 해커가 만약에 침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쓰지도 않았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킹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굉장히 중요하다. 비밀번호 굉장히 어렵게 만드셔서 생성을 합니다. 자, 오, 비밀번호 일치 아직 안 나가죠? 벌써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네, 다시 하고. 네. 자, 가입 두 번째 절차는요. 먼저 이제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것은 그 신용카드 번호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그가 가능한 신용카드 번호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 결제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넣고 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이디 확인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넘어갔냐고요? 네, 여러분 제 카드 번호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안 보게 제가 잠깐 편집하고 넘겼습니다. 자, 전환을 걸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하기 이렇게 하면 전화가 오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전화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응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자동 응답입니다. 전화기의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된 네 자릿수의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7280이죠? 인증번호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로 복귀하여 등록을 완료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 확인이 끝난 겁니다.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되고요. 혹시 잘 안 될 때는 이제 유선 전화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원 계획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술 서포트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좀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뭐 이런다면 월 비용을 좀 내고 기술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기본 무료를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 누르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크게 이제 한네 가지 정도의 그뭐 10분 정도에 뭐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가상 머신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S3에 이미지를 올려서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 가장 아주 간단한 그런 자습서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정에 가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계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AWS 창이 나오게 됩니다. 오, 뭐가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창들이 보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오른쪽 그 윗단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죠? 11개인가요? 네. 10개죠. 10개의 리전이 보입니다. 이 10개의 리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서버나 아니면 자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선택한 것이 US West Oregon. 네, 그러니까 오레곤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여러분들이 자원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서울을 선택을 한게 맞겠죠? 서울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리전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콘솔이 다른데요.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서비스들을 쭉 보고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을 하나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링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뭐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해킹이 됐거나 내가 이제 사용하다가 약간 뭐 끄질 않았거나 실수를 했거나 그렇게 해서 비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제에 대한 알렷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에 보시면 결제 알람 받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클릭을 하시고 결제 알람 기본 설정으로 저장을 합니다. 결제 알람은 기본적으로 결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알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한테 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알람을 합니다. 자,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0.1달러가 넘어가면 꼭 내한테 메일을 보내줘. 그래서 이쪽으로 메일이 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가지고 혹시나 이건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알람을 꼭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꼭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 와치를 하나 했죠, 그죠? 네. 다시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이제 알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입을 하고 간단하게 둘러봤는데요. AWS 서비스는 한 7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 하나하나를 지금 다 배우는 건 이제 힘들고, 이두희 대장님께서 아마존 S3와 그리고 엘라스틱 빈스톡 같은 그런 몇 가지 서비스들을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9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AWS 옮기는 건지를 따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AWS에는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저처럼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면 가입한 사람들한테 12개월 동안 제공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버 한 대를 운영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치면
EC2 서버라고 가상 서버를 월 750시간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인스턴스 타입은 T2 마이크로. T2 마이크로는 CPU 한 장과 메모리 1기가를 갖고 있는 그 서버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이 인스턴스 타입을 75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 24시간 곱하기 60 이러면 700뭐한 20시간인가 돼요. 그러니까 한달 내내 켜놔도 이제 무료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월 750시간이니까 1년이면은 네. 12개월을 공짜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스턴스는 윈도우 인스턴스, 리눅스 인스턴스 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두 대를 12개월 동안 켜놔도 윈도우 한 대, 리눅스 한대 켜놔도 가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T2 마이크로 인스턴스가 750시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대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75시간을 월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버를 이제 인스턴스를 띄워서 75시간 안에만 사용을 하면 10대를 한달 안에 75시간 안에는 공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서버를 그러면 내가 서버를 어떻게 켭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끄고 켜고 끄고 켜고 그 75시간 안에만 사용을 하면 10대를 사용해도 무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100대면 네. 7시간 정도 쓸수 있는 거죠. 근데 100대를 어떻게 껐다 켜요? 네, 그냥 콘솔에서 껐다 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명령 모드나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껐다 켤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3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5기가까지는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무료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더 다양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그,